네, 경남 김해 김종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종감까지 오는 동안에 우리 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는 실패했다. 그 원인은 그 근거로 저소득층 소득 분배가 대대 악화되었고, 저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는 늘어났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이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내용들을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시고 있습니다. 대안을, 비록 확장적 재정지출은 동의를 하지만, 복지지출은 축소를 해야 되고, 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감세를 해야 된다. 아까 존경하는 김광림 의원께서 독일 예를 들면서 독일은 법인세 실효 세율이 30에서 35% 정도 되는데 중소기업부터 25% 정도로 낮추고 있다. 이 사례를 들면서요.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 세율을 인하해야 된다는 그런 대안을 말씀하셨고, 박명재 의원께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이걸 한번 볼 필요 있을 거예요. 과연 이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 감세하는 게 효과가 있는지. 현재 저 그림에 보면 우리나라 그 법인세 그 공제 후의 실효 세율이 지금 18년도 17.56%입니다. 뭐 조금 더 올랐다고 지난번에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던데, 이걸 뭐 비춰보면 독일은 높은 수준에서 조금 뭐 중소기업부터 어렵다고 하는 중소기업부터 낮추는 수준으로 그 실효세율을 이제 뭐 감세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데, 우리나라는 20%도 실효세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낮추자라고 한다면, 아까 부총리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법인세율 인하해서 실제 생산적 설비 투자로 그 유도되는 게 효과가 별로 없었다. 본 의원도 지난번 그 자료를 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그 우리 대기업들이 그 사내 그 유보금이 1,500조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비업무용 부동산이 12억 평 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635조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보금과 뭐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그 이윤율이 안 나와서 투자를 안 하고 뭐 기업 사냥이나 부동산 돈 되는 투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지금 법인세율을 더 낮춰주게 된다면 더더욱 이게 더 비생산적 분야로 돌아설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것은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확장적 재정 지출을 동의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우려를 하고 급속한 국가부채 증가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이 볼 때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화 완화의 이그 지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상당히 부분적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이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같은 경기 침체기에 이렇게 판단을 하고, 대안은 그 소득 저소득층의 소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복지 지출을 보다 확대해야 된다. 사회적 안전망 구축도 필요하고, 일자리 확대, 생계비 부담 감소. 자료를 하나 더 보시죠. 지금 위에는 전체 가구 소득 동향이고요. 아래는 그 근로소득, 근로가구 소득 동향인데, 분명히 뭐 이게 지금
19년 1, 4분기 들어서는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소득주도 성장이 그나마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고 그리고 격차를 벗겨주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 오히려 실효세지 낮기 때문에 또 많은 유혹을 있음에도 생산적 부담을 전달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내 유보금이나 비용 운영 허지를 처분해서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실효세율을 높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전화번 구체적인 제가 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이제 중소기업이 더 부담을 하고 있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역진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이거, 잡아야 된다. 그 다음 종부세도 보다 보유세를 강화해야 이게 생산적 분야로 전환되기 않을까, 이러지 않을까. 그 다음에 특별히 생활형 FOC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 지방의 경우는 왜 간접자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다 그동안 그, 대비, 예타 때문에 그 투자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 정리해 주시죠. 과감하게 지방의 사각지대, 수도시 사각지대의 경우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일감을 만들어주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의 건설 투자를 하게 된다. 그에 비로소 기업에게 일감도 되고 세력을 좀 끌어넣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크게 지금, 처방에서는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 의원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법인세 말씀도 주셨고 경기 적극 지원을 해서 SOC 사각지대에 대한 투자도 말씀 주시고 했는데요. 저는 지금 이렇게 쭉쭉 길게 말씀 주신 그 내용 하나하나가 뭐 정부도 그쪽에 유념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를 말씀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속도 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